과연 전설처럼 정말 땅속에 북이 묻혀 있기라도 한 것일까? 궁금한 건 못 참는 제작진. 진짜 북소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소리공학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. 발을 굴러 소리의 울림을 들어보는데 생전 처음 들어보는 소리에 그저 신기할 따름이다. 반신반의 했거든요. 왔는데 또 소리가 생각보다 좀 크네요. 아이고 참 이것저것 장비도 많이 챙겨왔구만 그냥. 아... 우선 쿵쿵산과 일반 평지의 소리를 측정하고 쿵쿵산 소리와 가장 비슷하다는 북소리도 함께 비교해보기로 했다. 소리 분석을 하는 표적이 사뭇 진지하다. 아이 도대체 이 소리의 정체가 근데 대체 뭐요? 파동을 가지고 볼 때는 그 공명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여운이 남게 됩니다. 종소리 같은 또 북소리 같은 웅하는 이제 공명음이 낫게 되는데 이 북소리와 그 쿵쿵산이 울리는 그 공명음은 그 파형에서도 보시다시피 그 지속된 파형에 대한 지속된 그 그래프가 나타나는 반면에 그 일반 평지는 딱 쿵 하고 그 이상 그 이후에 대한 파동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. 북 같은 경우에도 안에는 이제 비어 있는 이제 음악 악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 비어 있는 악기를 가지고 그 위에 있는 진동판을 쳤을 때 그 소리가 나는 게 이제 공명음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네. 이쪽 뭐 쿵쿵산 밑에도 비어 있을 확률이 있다는 얘기인가요? 네, 확실히 비어 있다고 저는 확실합니다. 땅속이 비어 있다? 취재 도중 10여 년 전 먼저 이 산을 조사한 대학 탐사팀이 있다는 기사를 발견했다. 쿵쿵산에 언제 혹시 어떤 이유로 가보셨던 거예요? 1995년에 그 양양 일대에 대한 그 유적 조사를 했었어요. 시세가 통일 신라 시대나 뭐 상구 시대에 고분이 빈 게 있을 수가 있고. KBS.